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신입니다. 아, 저도 좀 찍어도 돼요? 이게 재밌는 관계인데. 재밌는데요? 자. 소리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네, 재밌네요. 요즘 사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분인데 오늘 세션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뭐 그 거의 10년간 일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냥 월간 윤종신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일 보고 그리고 방송하고 아빠 역할 아주 조금 하고 예. 예, 그렇게 그 패턴이 거의 지금 10년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째. 네네. 네. 윤종신님과 저를 연결해준 유튜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눌까 해요. 제가 월간 윤종신 채널 구독자로서 채널 컨텐츠를 엄청 열심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탈곡기라는 1인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탈곡기라는 유튜브 콘텐츠는 아, 그 원래는 제가 이제 월간 윤종신 유튜브 채널을 단순히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월간 윤종신의 신곡이 나오면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면 그걸 업데이트하는 용도, 그래서 매달 한 콘텐츠씩 업데이트하는 계정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업데이트 위주로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아카이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월간 윤종신이 항상 그 사실 이 탈곡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월간 윤종신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월간 윤종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음악을 1, 2년에 한 번씩 내고 앨범을 그거를 나오는 음악이 릴리즈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2, 3주 안에 히트를 바라고 열심히 2, 3년에 한 번씩 활동하는 패턴이 저희 뮤지션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 방법으로 히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히트했던 커리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그 히트 확률은 줄어들고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해지고 거기에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서 40대 뮤지션이 되면서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에 히트를 바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크리에이터한테 위험한 것인가를 느끼고 히트에 상관없이 꾸준히 내자라고 제가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월간 윤종신이라는 걸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말든 저는 매달 낼 겁니다 라는 선언을 했는데 다들 웃기기도 하고 역시 윤종신 엉뚱한 짓 한다 정도로 또 저도 약간 좀 그게 묘수라는 생각보다는 좀 미련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련한 방법을 택했는데 한 3년 정도 꾸준히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낸 이후에 이 아카이빙의 위력을 알게 됐죠. 이게 꾸준한 활동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시기보다 활동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의 매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됐고 유튜브 월간 윤종신 계정도 처음에 하나씩 업데이트할 때는 그 위력을 몰랐다가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3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간 윤종신이라는 것을 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어디 방송이든 어디 나가서든 히트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간 윤종신 계정을 얘기하고 월간 윤종신 활동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 30몇 개를 해놨네. 그거를 한번 찾게 되고 유튜브에서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면은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면 음원 사이트에 갔는데 월간 윤종신 하니까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카테고리 그 사람의 폰 안에서의 카테고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10년 차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수로 치면 100곡이 훨씬 넘는
예. 그리고 호수로 치면은 100호가 작년 8호였거든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히트곡도 있었고 히트하지 않은 곡도 있었는데 히트하고 안 하고가 의미 없는 프로젝트가 돼버린 거죠. 월간 윤종신이라는 것은 어느샌가 꽤 유명한 게 되었고 이제 그 과정을 하다 보니 윤종신은 어떻게 매달 저렇게 내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다 보니 어? 내가 매달 음악을 만드는 방법, 내가 어떻게 음악을 떠올리고 음악을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지를 한번 방송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클립 베이스로 한 세네 번에 걸친 녹화를 여러 클립으로 잘라서 업데이트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뮤직비디오 위주로 올라가다가 이제는 정말 저만의 방송이 또 다른 VOD 콘텐츠가 올라가게 된 게 탈곡기죠. 그런데 그 첫 회를 이제 탈곡기의 특징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가수를 막 하는 것보다는 저하고는 좀 먼 사람들의 음악을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뭐 처음에 원래 첫 번째 계획은 브루노 마스였어요. 저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예, 제가 브루노 마스를 위해서 곡을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브루노 마스에게 전달한다. 이게 목표였어요. 예, 그래서 막 여러 음악을 작업하다가 근데 브루노 마스는 진짜 너무 먼 것 같아서 예, 일단 우리 국내부터 반향을 일으키자. 그래서 사실은 전화 한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BTS에게 연락을 가능하지만 어쨌든 BTS에게 연락하지 않고 BTS는 그리고 세계적인 아이콘이니까 BTS를 위한 곡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리고 BTS 특히 빅히트랑은 아예 연락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BTS는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니까 저랑은 멀다면 먼 사람이고 이미 세계적인 스타고 그분들 보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역시 세계적인 스타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있는 BTS를 위한 곡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미 포함해서 많은 BTS 팬 여러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지금 좀 탈곡기라는 콘텐츠가 좀 알려지게 됐고 아 윤종신은 곡 작업을 저렇게 하는구나 윤종신은 창작 작업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작업을 그 안에 담게 됐고 사실은 BTS 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편 에드시런이거든요. 예. 예, 에드시런을 위한 곡을 만들 겁니다. 에드시런이 뭐 좋아하건 말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떤 플레이어가 있을 때 그 플레이어에게 맞는 어떤 곡을 떠올리는 발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콘텐츠가 결과 마무리를 맺는 방법까지를 보여주는. 근데 그 안에 그 발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재미있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또 생각도 나누고 창작이란 게 나중에 음악의 결과물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떠올리면은 상당히 쉽게 콘텐츠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약간 수업도 포함된 그리고 예능도 포함된 그런 콘텐츠가 탈곡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긴 설명인데 탈곡기는 이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탈곡기를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음악 플러스 뭐 교육 플러스 예능 플러스 모든 게 정말 혼합되어 있는 콘텐츠인데 실제로 거기서 스스로를 반백살 유튜버라고 지칭을 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삶을 시작을 해보니 어떠세요? 이게 유튜브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제 메인 콘텐츠인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활동을 하고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하니 이거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중요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을 이제는 좀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의 매력을 좀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일단 전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광범위한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광범위한 게 좀 무한한 가능성. 여기서 잘 만든 콘텐츠가 일파만파 어디로든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한성과 가능성을 다 제가 좀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거 역시도 좀 꾸준한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올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생활화된 창작 생활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흔히 말하면 카메라 핸드폰 한두 대만 놔도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예, 좀 장점인 것 같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제 취향을 업데이트 계속해서 취향 제 취향을 많이 갖다 바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페이지에 그 이 레커멘드 되는 컨텐츠들이 점점 더 제 취향인 것들이 나오고 아까도 상무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데 계속 강영욱 씨 컨텐츠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대형견들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컨텐츠를 저한테 전해주니까 안 볼라 그래도 계속 보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메인 채널보다도 유튜브에서 좀 더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좀 즐겨찾게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엄청나게 보게 돼서 점점 더 약간은 좀 보게 되는 양이 시간들이 많아져서 요즘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거에 대한 좀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은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처음엔 언뜻 한 10분 20분 시간 때우기로 보다가 예를 들면 한 2시간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계속 보게 되는 예 그것에 좀 매력에 좀 빠져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유저로서도 굉장히 네. 그 다음 좀 중간 단계 이상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저여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유저여야 네. 하는 것 같고 네. 유저여야 제가 만드는 콘텐츠의 특성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저는 탈국객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같이 만드는 스텝이 한두 명이거든요. 한두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작가 한 명, 피디 한 명, 두 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드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저런 표정을 줬어? 예, 네, 막 그러니까 그 어휘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 보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초반에 시선을 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클릭하게 되고 하는 거를 제 컨텐츠에서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게 50살이 넘어가면서 느낀다라는 게 예, 재밌죠. 예. 네. 예.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크리에이터 꿈나무 여러분들 지금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잘 새겨 들으시고요. 아 자극적인 썸네일 말고 먼저 내가 플랫폼을 사랑하는 시선을 끌어야 돼요. 그냥, 예, 시선을 끌지 못하는 썸네일은 의미 없습니다. 예. 네. 플랫폼을 사랑하는 유저가 먼저 되시고 네. 그다음에 네, 썸네일은 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네. 자 우리 급하게 이제 음악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30년 동안 음악업에 종사를 하셨어요. 사실 한 음원을 파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만큼 한국 음악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변화를 경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고 혹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가장 중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69년생이고 1990년 89년에 데뷔했는데 저 같은 사람 저희 음악인들 특히 음악인들 음악 창작자 중에서 저희 세대는 90년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저는 좀 되게 행운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업계 제일 호황을 겪은 거죠.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악을 제가 좀만 신경 써서 잘 만들면 대중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주던 시대. 예, 그리고 메인 채널도 그때는 제가 데뷔할 때는 SBS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러니까 KBS, MBC라는 얘기죠. 그 메인 매체에서 조금만 평가받으면 그리고 라디오, 특히 라디오에서 잘 평가받으면 일파만파 입소문도 돌고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은 정말 꾸준히 활동하고 음악이 좋고 꾸준히 활동하면 한 6개월 1년 안에 반응이 와서 뭐 100만 장, 뭐 200만 장, 뭐 80만 장 뭐 이렇게 나오고 순위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취향도 되게 다양해서 꼭 1등만이 승자가 아니고 30등, 40등, 100등을 해도 각자의 마켓이 있어서 음악계가 되게 좀 우리나라 90년대 음악계는 르네상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뮤지션들이 다양하게 호황을 누렸던 그리고 마침 뭐 시대적으로도 88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좋게 얘기하면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예, 산업들도 이렇게 잘 됐고. 그래서 그 시대 때 음악을 했던 것 때문에 다수의 대중을 경험했다라는 거. 예. 그런 이후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음악의 취향에 있어서 오히려 다양성에서 좀 조금 더 이제 폭발력 있는 특히 H.O.T라던가 이런 음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폭발력 있는 강한 주류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10대 팬들이 가는 걸 또 저희는 그 앞선 배로서 그 상황을 또 보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죠. 그때 또 변화가 뭐가 있냐면 MP3 같은 예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MP3 모르는 분들도 있을 음원 거예요. 뭐 이런 거 예. MP3는 무슨 우리의 적인 줄 알았어요. 아 그때 딱 99년 98년 그랬거든요. MP3는 우리를 멸하게 할 거야. 예. 그때 이제 음원 사이트 등장하고 우리 망했구나 하고 그런 경험도 했고 또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걸 극복하면서 오히려 불법 음원 듣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플랫폼 여러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제가 2010년에 월간지 종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6, 7년부터 저의 고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1, 2년 동안 계속 음원 음반 준비하고 한 2년 준비해서 예전에는 2년 준비하면 그것의 승부를 보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2년 준비했는데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음원 사이트에 자 신곡 윤종신 11집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안에 안 퍼져나가면 끝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게 점점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2, 3년간 꾸준히 했다가 정말 축제 같은 활동을 하고 그 축제도 잘 돼야 축제잖아요. 예. 그런 걸 느끼면서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세상 사람들과 에게 알리고 퍼뜨리는 데 있어서 방법을 달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위기감과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플랫폼의 제일 큰 장점은 사람들의 취향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는 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게 100만 장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제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죠. 왜? 그렇게 칭송들을 하고 저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국민가수거든요. 저는 국민가수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용필 선배도 저는 국민가수가 아니고 조용필 선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수죠. 근데 항상 우리는 1등을 국민가수라고 불렀는데 그게 다 착각 같은 말이었죠. 누구나 좋아하는 가수는 없고 취향은 엄청 다양한데 한 국민의 10%에서 15%가 좋아하면 엄청난 사실은 인기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국민 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착각 같은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게 플랫폼의 시대가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아 사람들의 이렇게 취향이 다양하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우리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아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 착각이 남자가 한 51-2%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등장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의 등장은 저희들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날 많이 좋아하나? 예, 어쩐지 내 콘서트에는 여자가 많이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을 예, 그런 착각에서도 깨어나고 나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조금은 뮤지션들이나 창작자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고 한 20년 이상 착각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착각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지만 예, 이제는 여실히 아, 내 노래는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노래구나. 예, 되게 찌질남들이 좋아하는 노래구나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자료들, 남녀의 성비 이런 거 보고. 그게 이제 저희 문화 창작자들 또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걸 누가 예전에는 레코드점에서 레코드 살 때 자 여기 이메일 넣으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갔단 말이죠. 내 LP, 내 테이프, 내 CD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의 데이터를 하나도 조사해놓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사실은 그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물리적이지만 그것만 잘해도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 큰 데이터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내 음악을 왜 좋아하고 누가 좋아하는가에 대한 착각 속에 살았지만 그것이 2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그걸 깨닫는 순간 거기서 20년 차 뮤지션 창작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음악계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이 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자기를 누가 좋아하고 누가 안 좋아하는가를 파악을 안 하고 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그걸 안다 그래서 제가 타겟 음악은 또 그게 있어요. 그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던질 뿐인데 어쨌든 그걸 알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창작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월간지 정신도 나왔고 저만의 행동 패턴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변화를 위기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종신님은 그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해안은 아니 아까 네. 앞에 말씀드렸는데 궁여지책 맞아 얻어걸린 게 맞아요. 얻어걸린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강곡선을 걷었던 사람이고 뮤지션으로서 40대 초중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쪽인데 그때는 저 뭐라도 했어야 되는 근데 1, 2년 준비해서 앨범 내는 걸 포기한 거죠. 이건 안 이 짓은 난 다시는 안 하겠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궁여지책이었고 근데 그 궁여지책을 꾸준히 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승부는 꽤 뒤에 올 거다라는 생각 그 어림짐작이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신의 한 수라고 하면 월간중신을 한 게 아니고 월간중신을 3년 이상 한 거 그리고 3년 이상 하니까 뒤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 그것 때문에 오는 장점을 좀 제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 되게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후배들한테 생각보다 위기 때 미련한 방법 묘수는 없다 생각보다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버틸 수 있는 힘만 된다면 미련하다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콘텐츠의 힘 그런 부분이 크지 않았나라고 또 다시 한번 괜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요즘 최신곡들이 사실 처음에 그 활동을 시작하실 때보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 최신곡들도 좀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좀 남의 콘텐츠를 많이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서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구나 정도를 아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은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좀 창작 철학 중에 하나는 트렌드는 없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사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창작자냐 분석가냐를 많이 따지는데 분석 베이스로 창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어쨌든 그런 창작을 하면은 저는 팔로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분석하고 이런 게 먹힐 거야는 저희 쪽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광고나 여러 가지 파트는 맞을 수 있는데 저희처럼 취향 베이스의 콘텐츠는 의외로 그리고 트렌드라는 걸 잘 따라가 보면 트렌드가 아니고 똑같아요. 국민 가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몇 퍼센트 안 되는데 1등을 하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면 그거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거 보면서 좀 저는 남의 콘텐츠 잘 안 듣는 편이고 그냥 제가 부딪히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좋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느끼지 일부러 차트의 1등부터 10등, 1등부터 20등까지를 분석해서 조금 찾아 들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방해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그 행동이 윤종신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리지널리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종신 노래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아름다운 가사, 물론 이제 찌질하다고도 표현을 하셨지만 가사말, 그러니까 노래 가사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본인이 작사한 곡들을 모아서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라는 책도 발간하셨고요. 그다음에 동명의 콘서트도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랫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랫말을 만드는 어떤 비결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아 비결은 저는 하여튼 제 노랫말은 다 쉬운 단어. 그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국어 수업 정도만 잘 들으면은 다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살아가는 잠자는 시간 빼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걸 근데 다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가사 속에 표현하는 게 특별한 감정, 특별한 기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를 환기시킬 수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작사가라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느끼는 감정을 놓치지 않는 거. 예. 그리고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인데 한 두세 줄 정도로 표현하면 띵 하고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되게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잘 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평범함 속에 있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렇게 메모광이긴 해요. 짧은 메모광인데 그거를 놓치지 않는 점이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쉽게 호흡할 수 있는 예. 아무래도 아직도 굉장히 감수성을 좀 잃지 않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의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계속 히트곡이 너무 많으셔서 근데 의외로 히트곡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히트곡은 고마운 곡이고 좋아하는 곡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마운 곡은 네. 네. 고마운 곡보다는 좋아하는 곡은 그냥 가장 저다운 얘기한 곡. 제 노래 중에서 버드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버드맨이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무대 앞에 서는 사람 그 다음에 다수에게 창작물을 내놓는 사람의 마음 그걸 한 20,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 그래서 버드맨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 영화 버드맨 보고 그 마이클 키튼 나오는 예, 그 영화 보고 만든 노래인데 그 사람이 똑같거든요. 되게 마이클 키튼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뭣도 모를 때 히트하고 진짜 이제는 좀 알겠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게 저희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나이에 고민이 시작됐고 난 지금 제일 잘하는데 음악을 20대 때 저는 좀 못 모르고 하고 덜 읽었다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가사 속에서는 의외로 되게 좀 덜 읽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중들은 그 대중을 상대하는 창작자의 마음을 적은 글인데 글과 노래인데 그 버드맨이라는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고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서도 항상 갈등하죠. 예. 여러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일 고민되고 예. 근데 그 괴리는 항상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버드맨 조회수가 또 확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새 아이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지금 화두이기도 하고 구글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네.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밸런스를 막 제가 이렇게 막 조절하거나 배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그래도 항상 철칙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하고 싶은 거에서 항상 답이 있었고 하기 싫은 것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누구나 다 제일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회사 일일 수 있고 어느 순간은 창작 일일 수 있는데 다행히도 다행이자 불행일 수도 있는데 창작 일이 항상 앞서서 저는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스튜디오에서 곡 쓰고 예, 떠올리고 이런 것들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그거는 그것이 저의 어떤 라이프의 1번인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저 결국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밸런스는 그렇게 맞추는 것 같고 좀 일이 사실은 40, 50대부터 가장 좀 바빠지니까 좀 가족에 소홀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마음이 안 좋은 일이긴 하죠. 예. 스스로도 좀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예, 거죠. 그래서 네. 집에서 뭐 하자 그러면 거의 반대 안 하고 그냥 하자고. 예, 그러니까 발언권이 작아지더라고요. 예. 아, 예. 이것이 그 가정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 꼭 염두에 아빠의, 두시고. 아빠의 소심함은 아, 굉장히 좋은 아이를 만드는. 가끔 전혀 막 돌아가는 것도 모르다가 예, 가정일에 잔소리하고 이러면 예, 욕먹더라고요. 예, 예. 뭐 그건 아니지 않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아빠 여러분 예. 잘 유념하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모르려면 확실히 모르는 게 나아요. 어정쩡하게 예, 정말 예, 스카이캐슬의 그 누구야 그 아빠들처럼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구글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AI인데요. 구글의 AI 기술이 음악 업계 혹은 더 나아가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드세요? 혹시 뭐 상상을 해보셨나요? 아, 저 뭐 AI 뭐 어쨌든 저도 모르게 저는 그 메커니즘 잘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제 옆으로 확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는 문화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이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텍스트 검색이 아니고 영상 검색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거를 이제 보고 좀 저한테는 몇 년 전에 좀 몇 년 전부터 충격이었어요. 예. 어떤 정보를 보고 제가 제 느꼈냐면은 슈스케에서 기타를 너무 잘 쳐서 존 메이어의 노래를 너무 잘 쳐서 이 친구 기타 되게 잘 치는구나 그래서 어떤 노래를 같이 하자고 제가 이제 기타 코드부를 적어가지고 자 이렇게 쳐봐 그랬더니 같이 치자고 합주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저기 못 친대요. 왜 못 쳐? 이거 코드 너무 쉬운 건데 왜 못 해? 코드 모르는데요. 유튜브에서 보고 존 메이어 손을 딴 거예요. 일주일 걸렸대 일주일. 근데 너무 잘 치는 거. 그래서 그게 박재정이에요. 박재정이 그 친구인데. 너 기타를 코드를 못 본다고? 예, 저 모른다고. 아, 이 세대가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우리는 기타 교본 그리고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학원에 가거나. 장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레이는 되게 잘하는데 주법의 이해도나 그 음계에 가는 구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친구들이 적어진 반면에 그 대신 직관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걸 느끼는 순간 아,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은 계속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괜찮은 콘텐츠를 레커멘드 해주는 것 자체가 있다는 AI 베이스의 기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친구들은 더 심화된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하는 사람한테 AI는 사실은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하죠. 좋게 큰일.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가 나오면 예전에 했던 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국민 마케팅을 한 거죠. 예, 예. 온 국민이 다 보는 가이 톱10에 나가고 온 국민이 다 보는 옛날 프로그램인데 토토줄 이런 데 나가고 예, 죄송해요. 이덕화 씨가 부탁해요 하는 그 프로그램 예. 나갔었고 그때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시대였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 파워는 너무 강했고 그리고 그때는 조금 저희 세대를 비하라기보다는 비하라는 표현이 되게 민감하게 써야 되는 좀 낮추자면 자기 취향을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도화지 같았던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내보내는 분들이 마음껏 국민들에게 대중들을 색칠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콘텐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AI 시대가 지금 갈수록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대를 대비하는 마음은 이제는 불특정 다수 전체에게 어필할 필요 없다가 제 생각이에요. 예. 왜? 누군가 찾아줄 텐데 넌 여기다만 던지면 돼요. 널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다 있어요. 라고 지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문화에 있어서 마케팅이 AI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고도화되어야 된다. 같이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특정 다수 전 국민을 통한 홍보를 근데 아직도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 쓰고 그걸 못 견뎌서 망하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딱 한 요 10만 명한테만 홍보하면 되는데 천만 명한테 홍보를 하니 홍보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에 녹아나는 거고 심지어 그 마케팅하는 기간도 짧아요.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봐서 이 데이터 안 나오면 넌 망한 거야. 근데 이 음악은 그럴만한 음악이 아니란 걸 진작부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모든 아이돌을 만드는 사람은 모든 뮤지션들은 BTS를 꿈꾸고 브루노 마스를 꿈꾼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건 다 그런 꿈은 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최소 내지는 기본 중간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류의 음악은 어느 정도 이 정도 근데 거기서 대박은 그런 적정 군을 잡은 다음에 열심히 꾸준히 콘텐츠를 낳다 보면 존니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존니는 100%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2017년에 저한테 일어났던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꾸준했기 때문에. 예. 꾸준했기 때문에. 그리고 AI 시대가 저희 창작자들한테 주는 교훈은 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플랫폼? 그거를 잘 찾으면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만 상대하면 나는 꾸준히 음악하는 그러니까 내 목표를 꾸준히 오래 할 거야라는 목표를 잡으면 운 좋으면 대박도 날 수 있고 정말 팔자가 흔들리는 전 세계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나는 문화로 전 세계를 제패할 거야 뭐 이런 되게 창작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밥그릇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AI를 베이스로 오고 있다. 그러면 내 창작물과 그 콘텐츠를 딜리버리해 줄 수 있는 그 기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활용을 하는가? 그리고 이 정말 다양한 플랫폼의 여러 가지 AI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좀 크리에이터로서의 좀 방향성도 좀 쓰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제가 10년 전부터 아카이빙 베이스의 음악을 해오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2017년부터는 한 달 한 달 조금씩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차트 1위는 신문에 기사도 나고 티가 나는 히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데뷔가 아니구나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월간지 정신의 매출은 점차 늘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는 저희만 알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예, 소문 안 나는데 점점 이거를 되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테디하게 조금씩 붙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월간중신 특히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을 찾아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댓글도 제가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조회수하고 댓글 확인을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댓글이 몇 개 붙었냐? 그리고 조회수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노래인데 예를 들면 15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17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 안 나는 일종의 스트리밍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천천히 굴러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그거의 미덕이 월간주정신이고 그리고 그게 AI 베이스 및 좀 길게 보면서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늘 그 키워드와 명언을 많이 남기셔서 그 파트너십 담당하시는 소문 안 나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파트너십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꾸준함과 그 지속적인 그 컨텐츠 개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따서 이렇게 피칭을 하시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들으셨죠 매스 마케팅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 타겟을 해야 하는 이제 마케팅 시대 그거를 이제 조금 따서 이용하시면 그걸 아주 해줄 수 효과적인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네. 아주 효과적인 네. 피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이제 이 질문은 좀 몇 년 전부터 받았던 거. 저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는 제 몫은 아니. 그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그러니까 제가 저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예. 뭐라도 기억이 되겠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은 저는 상관 안 할랜다가 제 생각이고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윤종신 너무 가벼워 어떤 사람은 윤종신 뭐 창의적이야 어떤 사람은 윤종신 뭐 좋은 아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조절하거나 그걸 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느낌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각자가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몇 년 전부터 했었고 그래서 제 노년으로 가는 길에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절대 제 치적을 정리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많은 선배들이 보면 지난 일들을 이렇게 그래서 회고록도 쓰시고 물론 회고록을 쓰실 만한 분들이 많이 쓰시지만 그때도 그냥 내일을 생각하는 게 나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치적을 정리하다 보면 100% 장식을 하게 되고 꾸미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솔직하지 않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은 유튜브에 다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알아서들 찾아보시겠죠. 이거죠. 예. 예. 지난 일은 유튜브에. 예. 지난 일은 제 계정에 다 있겠죠. 뭐. 예. 저는 그 주입니다. 구글과 유튜브에 다 있겠죠. 아, 네네. 예, 구글 치면 다 정리돼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게 제 이미지죠, 뭐. 예. 아, 저는 그거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냥 그때 그러니까 84세도 84 2월 26일에도 2월 27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고 자꾸만 지난 날 돌아보면 뭐 예, 좀 구차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들이 결국은 또 개인화된 컨텐츠로 모여질 거라서 구글에 아카이빙 된 대로 기억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구글이 정리를 아 구글은 다 알아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네, 아카이브가 그렇죠? 다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구글이 잘 정리해 주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회고록 정도로 예.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제가 다 막 정리하는. 내가 나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사기 올린다면서요. 아, 남들이 올려서 신고하고 막 그러실 수정하고 건가요? 수정하고 아, 네. 예. 이거 아닌데 막 농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과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아주 혹시라도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분야라기보다는 좀 더 늙기 전에 조금 더 다니고 싶어요. 저는 평생을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에서 창작하고 살아왔던 사람. 그러니까 제 음악이나 제 노랫말이나 가사가 노랫말이나 노래들이 다 어때 로컬성이 되게 강해요. 한국에서 50년 정도 안 떠나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학도 안 가봤고 저는 우리나라를 제일 오래 떠나본 게 한 달. 예. 그것도 관광으로. 예. 그러니까 여행으로. 그래서 좀 이방인으로 한번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니까 되게 로컬에서 한 로컬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이방인으로 살아보는 감정을 좀 가지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얘기는 진짜 외로워 보지 않았다라는 느낌. 항상 힘들 때 친구가 있었고 더 힘들 때 가족이 있어줬고 저는 외톨이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창작자로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편안했던 예, 막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이방인은 아니었고 저는 굉장히 안락한 곳에서 그런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아보는 거 조금 여행을 더 해보는 거 이거를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떠나는 그런 어떤 그 휴직에 대한 개념의 여행이 아니고 진짜 조금 더 젊을 때 이방인으로 살아보는 거 그리고 그 이방인으로 살아보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 예,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감하게 좀 버릴 거 버리고 가야겠죠. 예. 와 아직도 이런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부럽고도 놀랍습니다. 아니, 와이프가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하도 밖으로 도니까 어쨌든 그 낯선 곳에서의 이방인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또 멋지게 마치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제 질문이 여기서 마치고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뭐 직접 좀 질문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벌써 드셨죠? 네. 그래서 먼저 네.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목소리 크신 분. 여기 오디오 VOD에 오디오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네. 유튜브 제품 기술 담당인데 이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절대 저희 그 스크립트 짜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뭐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인생에도 아니면 이제 업무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 특히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AI가 사실은 지금은 하고 계신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미래에 가서 지금 사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윤종신의 아카이빙 되어 있는 곡들을 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윤종신과 닮아있는 곡들을 만들어내는 그 AI 머신러닝 뭐 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됐건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윤종신을 대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그 상상 해봤죠. 이런 것들을 혹시 미리 왜냐하면 플랫폼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2010년도부터 유튜브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향후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약간 궁금한 게 일단은 그 이 얘기를 여러 분들하고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 비주얼적인 영화 배우들은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어떤 배우의 표정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은 저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창작물에 대한 거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과거에 했던 행태를 봤을 때의 것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데이터를 쓸 때 저도 되게 약은 사람인가 봐요. 그 데이터를 제 거를 활용하는데 내 거 활용 비용은 내겠진 않대. 네. 그래서 뭐 비용이 충분히 되고 나랑 쉐어 포인트만 맞다면 나는 괜찮다. 예. 네. 왜냐하면 제 창작물을 분석해내는데 하면은 제 저작물을 쓰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저는 정당한 페이만 주면 한번 내보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생각이 되면 사람의 머리도 또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거에 썼던 곡의 스타일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곡을 만드는 방법 이것은 사실은 이미 17세기, 18세기부터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은 경우에 특히 멜로디 작업이라든가 음악 작업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AI가 그런 노래를 낸다면 AI가 이런 노래를 냈네라는 노래를 낼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기 그러니까 창작자는 그 상황을 보고 만드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게 중요하고 그냥 혹시나 구글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 낸다면 저랑 같이 동업을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 때문에 특히 창작자들은 예. 너가 이런 곡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노래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나올 수도 있고 저희는 그때 생각보다 사람이 이런 곡을 썼을 것이다를 예상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람 마음 정말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의 작곡 패턴을 이용해서 윤종신스러운 곡을 만들어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구글과 같이 사업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동업자. 저는 그게 될까? 예, 긍정적으로 봐요. 써라. 써라. 예. 예. 그 AI 베이스에서 시대가 왔을 때 저희 창작자들하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그 저희 또래들 중에서는 특히 30년 차 이상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보다 선배 형이나 누나나 동생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특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분야는 너여야 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 분야에 그 분야가 좁을지언정 아이콘이 되라. 그러니까 제일 AI 시대가 왔을 때 제일 좀 불리한 게 두루뭉술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개성 없는 뮤지션들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AI의 여러 가지 베이스에서 자기의 창작물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근데 뭔가 대표성이 있고 아이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가속되지 않을까? 활용도가? 예, 그런 점도 약간 시뮬레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 위주로 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쪽으로 제일 뾰족한 끄침이 돼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 아티스트들 마케팅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윤종신이 제일 잘하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뭐 큰 줄기로 얘기하면 슬플 때, 비 올 때, 뭐 이런 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콘, 예를 들어 빛처럼 음악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으면 굉장히 비가 오면 좀 다수의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노래에 제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류의 음악은 윤종신이 갑이야 라는 거에 아이콘이 되는 것이 저희들 한 20년 차, 30년 차 이상의 가수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막연한 그 사람 음악 잘해 이런 사람들이 좀 불리할 수 있는 예, 저 생각 많이 했죠. 예. 근데 아티스트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이런 그 특히 음악가뿐만 아니라 소설가 아니면 또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님들이 모여서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대비라기보다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더라. AI 시대가 그 시절에 맞는 얘기를 하겠지 우리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시대가 되든 사실 그 전문가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콘텐츠를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오디언스가 원하는 것. 을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그렇죠. 전달하는 네. 게 키가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쪽은 커제와의 바둑 대결이랑은 좀 다른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 저희들도 막 진화하거든요. 예, 그 바둑의 수완은 좀 다른 게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예. 그런 무한 확장성이 또 콘텐츠의 굉장히 매력인 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죠. AI 베이스의 하여튼 무언가가 해내는 행태와 현상이 저희한테는 또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그러면 저쪽도 또 받겠죠. 저희들이 창작물을 내면 그러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간과
AI가 공방을 하는 예, 그런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역시 남자분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은 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거를 예. 일단 제가 평생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로서 떨려서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네. 너무 좋네요. 그 사실 오늘 그 크리에이터 어쨌든 개인적인 질문 들으면 너무 횡설수설할 것 같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아까 좀 얻어 걸리셨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작하시는 부분이. 왜냐면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월간 윤종신을 시작하실 때 디자이너를 한 명 두시고 1년간의 아이덴티티를 잡으시거나 네, 네. 아니면은 월간 윤종신도 1년간 계획을 잡아서 리메이크가 컨셉이든 네. 아니면은 뭐 듀엣이 컨셉 네. 이런 부분들을 잡고 가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곡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한 분기 정도의 곡들은 만들어 놓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창작자로서 사실 전략적 사고를 넣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략 창작한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떤 걸 갖고 계신지가 좀 그 특히 음악은 취향의 다양화가 너무 심하고 릴리즈 되는 컨텐츠가 하루에 몇백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박을 꿈꾸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고요. 사실은 질문에 조금 맞는 키워드를 드리자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건데. 예, 그리고 저는 좀 경우가 달랐어요. 저는 어차피 예능이나 비음악으로 돈을 좀 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예를 후배 뮤지션들이나 음악만 하는 뮤지션들한테 드리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제가 예능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왔을 때 이미 20년 전부터 음악을 해서 조금은 흔히 말하는 이름도 쌓아놨고 그런 뮤지션들이 그런 뮤지션이 이 시대를 맞이하는 것과 지금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좀 그 생각을 있었는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 대박을 꿈꾸고 이기는 전략은 저는 다 거짓말 내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해서 이 팀은 분명 대박 날 겁니다라고 PT를 하신다면 누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그냥 되게 지지 않고 버티는 싸움의 전략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1년치를 어떤 컨텐츠를 할까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월간 중에 초기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는 2012년인가 그랬던 거예요. 상반기에는 여자 가수랑만 해야지. 그래서 여자 가수 소비를 막 했죠. 그러니까 그런 짧은 기획이 사람들을 한 2년 동안 해왔는데 리프레시 되는 것도 좀 있고 월간 주정신이 1, 2년 정도 참신하다고 느꼈는데 벌써 3년 차 되니까 그런 기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7월부터는 내가 곡을 안 쓰고 내가 평소에 추앙했던 프로듀서들한테 받아야지. 프로듀서들한테. 그래서 윤상씨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또 했었고 그런 기획을 쭉 하다 보니 또 기획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지겨우니까 다시 월간 주정신의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예 그런 전략. 근데 저는 월간 주정신의 미덕은 너무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짧은 계획들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1년치 기획 1년이 제일 길었던 기획인 것 같아요. 1년치를 이런 톤앤매너로 간다 정도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치를 기획을 하니까 단점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1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일이. 그러면 정말 그때는 이 월간 주정신의 특징은 저한테 그 당시 생긴 일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내가 떠오른 얘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랑 노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급작스럽게 뭐 여자 가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 가수에게 시의성 있는 노래를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 가수는. 그건 내가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획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획 1년짜리 기획이 지나고 나서는 저는 또 다시 매월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월간 주정신이라는 게 저는 좀 큰 아젠다적인 얘기는 별로 없는데 한 달 한 달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때 맞는 제 기분이 쌓여 있으면 지나고 보니까 제 월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계획이면 계획, 기획이면 기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기 손을 흔들 여자분. 아, 감사합니다. 마침내 여성 팬. 감사합니다. 등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사 광고주분들도 가끔 이제 만나 뵙게 돼요. 그러면 뭐 컨텐츠나 가수를 홍보하고자 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으시지만 내가 이걸 홍보했다는 거를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에스텐스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100만 뷰를 달성하는 거 되게 좋은 성과인데 여기에 광고가 꼈다 이런 말씀을 되게 들으시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광고주분들의 마음을 사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좀 더 부담스러워하실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되게 시의적절한 3월호부터 3월호 모 기업이랑 같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잘해요. 광고 같지 않게 만드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친 하루란 노래라고 취준생 및 어쨌든 여러 가지 20대들의 고민을 담은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기획은 아니었어요. 저는 위로해 주려고 만든 노래인데 정말 그 노래가 나오자마자 2, 3일 있다가 무슨 광고였더라? 그 노래를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광고처럼 쓰셨더라고요. 아주 빠르게. 예, 근데 그거 분명히 대놓고 하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좀 안 좋은 피드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만들기 나름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가 컨텐츠를 기획했다. 예를 들면 이케아하고 한 적도 한번 있었고 월간정신 노래에서 그리고 3월 달은 또 모 기업과 지금 이게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월간정신이 언제부터가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콜라보 제안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 댓글에 야 이거 광고잖아 뭐 이렇게 작년에 예를 들면 딱히 노하우 없이 광고는 광고입니다라고 솔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닌 것처럼 하다가 들키는 게 제일 나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이나 이거에 이 정도 말이 달리면 약 빨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요즘은 저는 요즘에 유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막 그 네거티브 베이스의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게 안 좋았다면 못 만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근데 잘 만들면 와, 얘 뭐 이 광고 봐봐. 약 빨았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만 즐기고 그 제품 안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 저는 유저들이나 이게 저기 뷰어들이 그냥 광고랑 아티스트를 하는 것 자체를 즐겨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저는 의자회사 CD즈라는 회사랑 했는데 의자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노래 제목을 기댈게로 했어요. 근데 이거 CD 광고네? 하는데 그 밑에 다른 댓글은 뭐 감동, 눈물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제의를 받자마자 의자를 골똘히 바라본 거죠. 근데 뭐 이 의자 편하네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의자가 뭘까? 그때 맨날 제가 평생을 기대왔던 거더라고요. 의자? 근데 그래서 뭐 그 회사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있어 의자가 뭘까?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자라는 것에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얘기 그리고 그러면 뭐 의자 같은 사람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의자가 결국은 기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댄다는 얘기를 위주로 얘기를 풀어나갔는데 이거 누가 봐도 CD즈랑 한 건데 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숨기지 않고 그 회사와 한 아티스트가 잘 기획해서 펼쳐나가면 저는 요즘에 특히 유튜브나 저는 유튜브에서 댓글 다는 분들이 제일 재밌거든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글을 보셨어요? 그거? 페북이다. 페북 유튜브 뭐 여기 다 올렸는데 인스타에도 올리고. 아, 하림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서 하림이 난치병을 부르는 라이브 장면을 보고 있는데 댓글이 앞에 궁예 영상을 봤는데 하림 추천으로 떴대요. 그래서 빵 터졌는데 그 밑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란 예, 궁예 영상 다음에 하림을 레커멘드 하는 정도면은 정말 이거 이 굉장히 비주얼 역시 비주얼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예. 정확하네요. 네. 그 뒤에 뭐 소림사 쭉쭉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저는 댓글 보면서 댓글 다는 분들의 창의성, 저 그러니까 댓글이 악플 뭐 이런 거 베이스라기보다는 저는 요즘에 연예인들하고 아티스트들하고 술 마시면 댓글 즐기라고. 예, 댓글 중에 웃긴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댓글러들의 크리에이티브 또한 대단하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거 인스타에도 이렇게 포스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쪽에 계신다면 저는 그냥 약 빨았다라는 느낌 정도로 만드시면 대놓고 광고라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어설프게 숨기려다가 오히려 좀 망신당하는. 예. 네, 굉장히 네, 어디서도 네. 들 수 없는 굉장히 그 생생한 네. 네,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시간을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시간 많이 네,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바로 부담이시죠? 뭐예요? 월간 윤종신 채널이 14만 구독자를 돌파해서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아 정말요? 아 이게 아 네 소감 한 말씀 예, 이게 무슨 약간 무슨 프로야구 입단식 같은 아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이런 게 맞아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주위에 뭐 몇십만 막 몇백만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약소한 숫자입니다. 저한테 예,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10년 만에 14만이 됐거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최근 제가 9만 8천까지 제 자력으로 모았거든요. 예. 아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이제 골드 버튼, 다이아몬드 버튼까지 네. 쭉 갈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또 열심히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유튜브란 곳에서 구글이란 곳에서 재미있게 놀고 창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톡셋 구글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그 가시기 전에 혹은 댁에 가셔서 월간 윤주신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